갑자기? 읽어보면 한국사람 김치 냄새 없어요. 아이돌처럼 그리고 배우처럼 거도 더 작으니까 외국에서 사람들 그 정도 안 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이입니다. 오늘은 이런 얘기 하고 싶었어요. 요즘은 한국 사람들 외국에서 인기가 많죠. 다들 이제 아시는 것 같은데, 근데 요즘은 진짜 한국 남자들 외국 여자들이랑 좀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왜 인기가 많지? 응? 갑자기?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 네 진짜 하고 싶었어요. 저는 외국 여자이니까 잘 알 것 같아서 알려줄게요.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당연히 한류웹이죠. 요즘은 그 K-POP 그리고 K-드라마 엄청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특히 여자 그런 거 제일 많이 보니까 그래서 네, 사랑을 받치는 것 같아요. 한국 4번 가봤는데 근데 솔직히 말하면 모두가 아이돌처럼 그리고 배우처럼 딱히 생기지 않아요. 근데 확실히 많은 사람들 꾸밀 줄 알고 패션 관심이 더 많이 갖고 있고 성격 또한 진철했어요. 읽어보면 한국 사람들 진짜 엄청 패셔너블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깨끗하고 자신있고 이쁘고 내가 보면 솔직히 말하면 내가 보면 가끔 남자들도 메이크업 해요. 그치? 외국에서 남자들 그렇게 안 해. 근데 한국 남자들 메이크업도 하고 뭔가 비비크림 정도 좀 눈썹 maybe a little bit lip balm 그런 것도 하고 그리고 진짜 내가 보면 한국 사람들 좀 근데 많은 외국 여자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외국에서 사람들 그 정도 안 해요. 엄청 그 정도 안 해요. 밖에 가서 뭔가 아무거나 입고 가요. 생각도 안 하고 가끔 냄새도 나요. 뭔가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라이팅 이쁘지. 라이팅 갑자기 바뀌었네. 두 번째, 한국 남자들 더 많이 여성스러운 것 같아요. 그 페이셜 피처스 더 소프트하고 이쁘고 내가 그거 보면 그리고 코도 더 작으니까 예뻐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여자들 좀 예쁜 남자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은 그 티모시 샬로메이 그리고 해리 스타일스도 였는데 어렸을 때 인기가 엄청 많이 있었고 저스틴 비버 어릴 때 미쳤죠. 그때가 진짜 인기가 많았어요. 얼굴이 좀 여성스럽고 근데 여자들 그거 보고 더 뭔가 착해 보여요. 작게 보이고 잘 생긴 것 같아요. You feel like the guy would take so much better care of you in a way and be more nurturing. 남자답게 생기는 남자보다 더 잘 생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한국 남자들 그것 때문에 요즘에 인기가 많은 것 같기는 해.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어렸을 때 아시아 분들이한테 관심 하나도 없었어요. 뭔가 그냥 토리스트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나중에 그 방탄소년단 봤을 때 미는 너무 잘생겼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 어? 이거 뭐야? 잘생겼는데? 에? 그냥 그런 거 안 봤으니까 몰랐어요. 이렇게 잘생겼던 사람들도 아시아에서 있는 거? 뭔가 항상 중국 토리스트만 봤으니까 나도 몰랐죠? 이렇게 잘생겼던 사람들도 있고? 몰랐네? 그래서 드라마도 보고 와 미쳤어. 세 번째, 한국 남자들 좀 잘해줘요. 그 여자들 다 드라마 보고 와 뭔가 너무 잘해주고 그 외국 드라마 보면 너무 달라. 남자들 뭔가 bad boy 그런 느낌으로 나와요. 그리고 여자들 그거 좋아하는데 또 그 한국 드라마에서 더 부드러운 남자 나오니까 새로웠고 좋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매력 많이 받았어요. 한국 남자들 그 부드러운 성격? 근데 그건 맞아요. 저는 한국 남자 사귀는 적도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엄청 맞아요. 그런 거였어요. 엄청 날 잘해주고 그리고 나 뭐 필요하면 그냥 가져오고 그냥 그렇게 다 하니까 놀랐어요. 이런 남자도 있어? 와 대박인데? 그리고 문화적으로 한국에서 뭔가 발렌타인스데이 저런 하루는 많아요. 그 외국보다 우리는 그냥 발렌타인스데이, maybe New Year's? 근데 한국에서 이 정도 많이 있어. 너무 많아. 페페로데이, 그리고 화이트데이, 발렌타인스데이, 백일 그냥 계속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런 그 문화에서 많이 있는 것 같아. 이런 로맨틱한
것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남자들 너무 많이 더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여자친구한테 계속 메시지가도 보내고 그리고 그냥 계속 여자친구 생각 많이 하니까 잘해주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재주 없어요. 그냥 한국 사람들 냄새 없어. 이상하게 외국 사람들은 재주 있는데 근데 한국 사람도 나 진짜 놀랐어요. 몰랐어요. 그렇게도 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것도 매력이에요. 여자들 파트너 뭔가 냄새로 많이 찾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도 냄새 없어. 그래서 그거 매력인 것 같아요. 나쁜 냄새 없으니까. 여자들 좋은 향기 좋아하니까 한국 남자들 향기 좀 있어. 그리고 깨끗해. 내가 보면 한국 사람들 김치 냄새 없어요. 네 없어. 깨끗한 향기 있어요. 뭔가 body lotion 아니면 clothing detergent 그런 향기 나오니까 계속 나와요. 그리고 뭔가 dirty 냄새 없어요. 그런 body odor 아니면 그런 나쁜 냄새 그냥 없으니까 그것도 매력이죠. 매력이죠. 그것도 매력이죠. 다섯 번째. 한국인이니까. 네 맞죠. 한국인이니까 관심 있어요. 그 드라마 그리고 K-POP 보면서 한국 문화한테 관심 많이 생겨요, 사람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 문화 공부하고 싶고 한국말도 공부하고 싶고 그것 때문에 관심 있을 수도 있지. 한국 남자는 연애하면 그 말도 공부할 수 있잖아. 그리고 문화도 공부할 수 있고 좋은 거잖아. It has many positives. 그래서 외국 여자들 관심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있어. 그 외국 여자는 제일 좋아하는 아이돌처럼 생기는 남자도 만날 수도 있죠. 그런 생각도 있을 수도 있지. 그래서 이거 다예요. 내가 보면 제일 중요한 것들이에요. 다른 것들 다 너무 personal이니까 이거 제일 뭔가 많은 여자들 인정할 수 있는 이유들이에요. 이 영상 재밌게 봤으면 구독 그리고 좋아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와 재밌었다. 진짜 재밌어. 그리고 나 그거 안 봤어. 다른 외국 여자들 이런 말 안 해. 솔직히 말하면 너무 부끄러운 말이니까 뭔가 아니야 그건 그냥 아니 그냥 좋아하는 사람 만나야지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그거 진짜 관심 있어요. 그것 때문에 다 말했던 것들 때문에 관심 있고 저도 똑같이 솔직히 말하면 나도 너무 많이 한국 드라마 그런 것도 봤으니까 관심 많이 생겼고 한국 관심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영상도 만들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보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응? 갑자기? 내가 보면 한국 사람 김치 냄새 없어요. 네 없어. 내가 보면 아이돌처럼 그리고 배우처럼 딱히